베트남어 문법과 한국어 문법 비교 두 번째. 두 번째. 첫 번째는 항축, 항장, 항민, 항축으로 해봤는데, 두 번째에는 깝도의 깝바, 깝바란에서 비교급 예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베트남어 문법 학습 자료를 받아서 이 키워드만, 이렇게 키워드만 조사를 해서 그 키워드를 가지고 예문을 만들어서 언어 교환을 하는 방식을 한번 채택해 보려고 합니다. 자, 얼만큼 잘 해줄지 챗GPT에 가서 베트남 비교급 문장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. 깝도이 이게 조금 다시 얘를 끊어서 한번 해봐야 될것 같네요. 새로운 챗GPT에 아, 명령어를 그 리절트를 넣어줘야 되겠네요. 패션을 잘해야 답을 잘 준다. 다시 한번 도전. 역시 질문을 잘 하니까 답을 잘 씁니다. 이거를 이제 가지고 가서 비교급 문장을 같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. 문법은 예문으로 공부한다. 자.